우령의 유디오. 내 곁에 웃고 있는 사람의 얼굴을 보고 따라 웃은 적이 있나요? 오늘 여러분은 웃고 있는 사람의 얼굴을 얼마나 보셨나요? 거울에 비친 내 얼굴도 곁에 있는 사람의 얼굴도 다 좋아요. 여러분은 오늘 몇 번 웃으셨나요? 얼마나 웃으셨나요? 오늘은요, 웃는 표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표정을 보셨나요? 제 친구가 최근에 이런 질문을 했어요. 태어났을 때부터 시각장애를 갖고 있던 친구의 질문이었는데요. 우령아, 그런데 웃는 얼굴이 어떤 거야? 이 질문을 듣는데 순간 머리가 멍해졌어요. 분명 내 머릿속엔 웃는 표정이 이미지로 떠올랐는데 그냥 기분이 좋을 때 자연스럽게 지어지는 게 웃음인데 이걸 어떻게 말로 표현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잠시 고민하고 있을 때 친구가 말을 이었어요. 나도 웃는 표정이 뭔지는 들어서 알아. 광대가 올라가고 입꼬리가 올라가고 눈이 반으로 감기고 그런데 이게 머릿속에 잘 떠오르지 않아. 광대가 올라가 있으면 이상한 게 아닌지 진짜 웃음은 눈도 웃는다는 건데 눈웃음은 무엇인지 예쁜 웃음은 어떤 건지 저도 예전에 눈이 나빠지기 전에 봤던 사람들의 웃는 얼굴은 그냥 자연스럽게 기억에 남아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더라고요. 그리고 한편으론 저도 미소 짓기에 대한 기억이 가물가물해졌어요. 저는 사진 찍는 거, 남기는 걸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혼자 셀카도 찍고 놀 때가 있어요. 그런데 셀카를 찍으면 표정이 항상 똑같다는 말을 들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웃는 표정, 그러니까 뭔가 미소를 머금은 표정을 연습해서 찍어봐도 표정이 뚱해 있어 라는 말을 듣곤 했는데요. 그래서 예쁜 미소, 웃음은 어떻게 짓는 걸까 라는 고민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는 친구에게 표정을 어떻게 알려줘야 할까 고민이 들었죠. 웃는 표정뿐만 아니라 사람이 가질 수 있는 표정은 정말 다양하잖아요. 울고 있을 때, 화가 날 때, 아니면 슬프지만 웃어야 할 때. 이런 다양한 감정에서 비롯된 얼굴들을 어떻게 알려줄 수 있을까 고민이 됐죠. 친구와 이야기를 마친 후에도 계속 고민을 해봤어요. 제가 친구의 궁금증을 다 풀어줄 순 없겠지만 전 친구도 자연스러운 웃음을 짓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시각장애인이 돼서 좋은 점에 대해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 말한 것처럼 사람들의 감정을 이해할 때 목소리를 듣고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저도 그렇고 제 친구도 상대방의 웃는 표정, 슬픈 표정을 머릿속에 정확히 그릴 순 없겠지만 목소리를 통해 전달되는 그 사람의 감정은 더 섬세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도 보지 않아도 상대와 같은 표정을 지을 수 있고요. 친구와의 대화를 통해서 저도 다시 생각해봤어요. 우리는 너무 보이는 거, 이미지로만 기억하고 따라하려 했던 건 아닐까. 그리고 보이는 것만이 정답이라고 생각했던 건 아닐까. 내 스스로 자연스럽게 지어지는 웃음이 진짜일 수도 있는데 말이죠. 웃는 거 어려운 게 아닌데 말이에요. 왜 우린 웃을 때도 고민을 해야 할까요? 우리 오늘은 아무 생각 하지 말고 그냥 웃어요. 오늘도 이야기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끝은 웃음으로 마무리하기.